무력.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 구조차의 파라샤의 제목은 바 예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 예쉐브는 이건 지금 뭐 히브리어 구약 성서 히브리어에 이렇게 이제 바브 연계형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다음에는 미래형이 나왔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이제 문법상으로는 미래형으로 나와도 의미상으로는 과거다 이렇게 해서 그가 거주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 구주차 토라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주했다 이렇게 하는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이제 야샤브가 뭐 앉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히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야곱의 인생, 늘 도망다니던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가 되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주했던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주하는 어떤 한 때를 지금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바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 두 가지 꿈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 3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결국 이제 이집트까지 끌고 가서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37장에는 요셉이 두 번 팔리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38장에 보시면은 38장에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더니 38장에는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는 39장에서는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감옥 안에 감옥에 가기 전까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그 집에서 이제 아내의 유혹을 받고 뿌리치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40장에는 이제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자의 관원, 떡 굽는 관원 이야기가 지금 40장에 나옵니다. 다시 계속 지금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40장까지 오늘 돌아 본문이 되겠고 아모스서 본문으로 선지자의 글 하프타라 아모스서의 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서너 가지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다 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신 백성들 가운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에 그 죄악을 벌하시는 재앙의 재앙이 예고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글로 넘어가면 사도들의 글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죠. 우리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무엇이 나았고 헬라인은 또 무엇이 다른가,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사도들의 그 골로새서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죠. 그 가운데에 이런 골로새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어떤 큰 변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에 핵심은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늘 하듯이 이제 우리 9주차 쭉 읽어보셨을 텐데, 읽으시면서 보셨던 우리 관통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나누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다와 팔리다, 예비하심, 예비하심 좋습니다. 또 옮겨지다, 도망, 속량, 죄사함, 화목, 화목제물, 기업, 기업, 비밀, 삭, 돈, 값, 피, 포도주, 옷,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 박해, 거짓, 보화, 증거, 또 다시 오실 주님. 뭐 말은 복잡해도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재림, 감옥, 구덩이. 감옥 나오니까 구덩이 나온 거예요. 구덩이, 비밀과 연결해서 뭐 은혜, 그러면 은혜. 또 비밀과 연결해서 뭐 하나 나올 만한 거 없어요? 네? 꿈. 또 나올 만한 거, 비밀과 연관해서. 비밀은 감추어두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드러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팔다, 팔리다. 누구를 팔아요? 그렇죠. 요셉 팔고, 예수님 팔고, 의인 팔고. 한마디로 한번 줄여볼까요? 의인으로. 의인을 팔아. 형통. 형통. 사실 형통은 내가 알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찾아내신 것들이 성경을 오늘 9주차 파라샤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읽으셨나 테스트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조회로 보면 막 가령 옷 같은 걸 할지, 또 막 이런데 피 포도주를 연결해서 보는 걸 할지, 뭐 싹 이런 그 비밀.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찾아오신 것들이 쭉 자세하게 읽어보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너무 지금 잘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8주차부터는 거의 제가 마음을 놓고 있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오늘 관통 주제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이제 들여다볼 텐데, 실은 지금 이런 팔다, 그리고 비밀, 선지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의 구주차의 핵심들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너무 잘 한번 찾으셔가지고 미리 여러분 한번 예습하듯이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팔다, 팔리다 하는 부분을 우리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파는 것이 37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7장 28절에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얼마에 그를 팔았다고요? 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요셉이 지금 첫 번째 팔리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엄청난 표현. 예, 1차 매매에서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돼. 지금 여기서 몇 분만 웃어주셨어. 예,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팔렸어요. 그 다음 팔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예, 37장 끝절 36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2차 매매, 인신매매인 거죠. 인신매매. 좋습니다. 팔았다는 것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38장에 파는 이야기는 나오나요? 나오죠. 다말, 유공을 팔았죠. 방법물을 받고. 이걸 보셨네. 예, 일단 팔다는 부분에서 정말 다말은 이제 값을 받고 몸을 파는 거고, 또 이 유다는 돈을 내고, 돈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 그 자체가 돈이지. 그래서 그걸 주고 이 성을 산 거니까, 거기서 또 성 매매하는 그런 매매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39장에는 1절에 나오는데 요셉을 산이라. 네. 늘 파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팔았으면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다 사다를 함께 보시면 돼요. 짝을 이루는 단어죠. 그래서 1절에 요셉을 사다 이런 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왜 팔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근데 이놈을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육남매란 말이에요. 너무 어떤 형 육남매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판 것도요. 어떻게 보면 약해진 거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도대체 이스라엘 족속이란 이 사람들은 뭐지?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데리고 와서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에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어떤 형제 사랑을 다루면서 가인과 아벨까지 갔잖아요. 그게 참 희한하게 형제를 죽인단 말이죠. 가인도 아벨을 죽여버렸고 실은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갔고 근데 지금 이곳에서도 이 열두 아들들 중에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희한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어떤 대충 겁을 주고 끝내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요셉을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은 20을 받고 팔았는데 이 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셉은 실은 이제 은이 캐셉이고 자하브가 금인데 그래서 캐세페 자하브 그러면 은과 금 이렇게 되는데 이 캐셉이라는 여기 은혜라는 데에서 나온 말이 캐셉 또 똑같은 캐셉이 돼가지고 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캐셉이라는 은이 이제 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 그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은 20 이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다. 나머지 형제들이 그 돈을 나눠 가졌다고 보면 베냐민 빼고 10명이 나눠 가졌어. 2셰켈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예, 이제 미움이 있었다. 미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미움은 어디로 가냐면 살인으로 가고 그래서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곧 지옥불이다. 이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조상 야곱에서 또 그 사이에 지금 요셉과 형제들, 자기 말하자면 열두 지파의 시조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도 역시나 이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그걸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자기들 잘못을 고자질을 했어요. 또 뭐 고자질이 무슨 막 없는 일을 지어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그냥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 예,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로 나타났냐면 채색 옷으로 나타났죠. 편견과 편애 이런 부분들은 늘 어떤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의 갈등이 된다는 걸 망고 불변의 진리다. 성경 처음부터 그까지 관통해서 나타나는 관통 주제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다. 그 자체는 자식 간에 벌써 불화에 불화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을까요? 이 사랑하던 아내, 그 부재 현장에 남겨놓고 간 요셉과 베냐민.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의 사랑이 나타나고 채색 옷으로 또 그런 야곱한테 요셉은 또 보답을 하죠. 형들의, 형들의 잘못에 속속들이 이렇게 맞추면서 보답을 했습니다. 예. 아, 정말 훌륭한 부자지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런 어떤 부자 간에 이제 또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갈등에다가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간 거죠. 꿈을 얘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밉상인 애가 저 같은 애가 죄송합니다. 네. 정말 밉상인 이놈이 꿈을 꿨다는데 유재석 강호동이 전부 다 불러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더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야. 밉상 중에 상밉상이 되는 거지. 이제 뭐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지금 미움을 받기 위해서 얘가 작정을 하는 거죠. 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곡식단이 처음에 몇 개였습니까? 형제들 단이라고 봐야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7절에.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선지자예요. 바로 꿈을 해몽을 해버려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 요셉만 꿈을 해몽할 줄 알았던 게 아니었어요. 보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이라는 단어 그러지 않아도 이놈이 지금 막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꿈까지 꿨다니까 더욱 미워해. 그리고 또 다시 또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또 말했어요. 꿈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한테까지 이제 말해버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아버지도 이제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 온 집안이 보니까 선지자 집안이야. 뭐 꿈 해몬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야, 정말 영성이 탁월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둔. 야, 이걸 여러분 간직해둔 야곱은 이 말을 간직해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믿음이겠죠. 믿음. 이런 꿈을 여러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런 꿈이고 그 꿈을 그냥 요셉은 그냥 말을 해버려. 아주 철없죠. 순수하다. 순수를 넘어서는 표현 없을까? 제가 보기에 그냥 순수한 차원을 이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서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4차원. 4차원 소년 요셉. 이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형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세상에 12 형제들 중에 자기만 채색옷을 지어 입혀. 그러면 이 아이의 아내는
자존감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실은 눈에 당장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채색 옷을 딱 입고 있어요. 열두 아들 딱 세워놔봐요. 멀리서도 알아보잖아요.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멀리서 알아본 이유가 그 채색 옷 때문이에요.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 채색 옷을 옷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는 팔립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내려가요. 요셉 똑같은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을 가고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장치예요. 요셉의 이런 옷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채색 옷이 어떤 사실 아버지 사랑이죠. 여기에서 이 옷은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 때문이에요. 보디발. 보디발 아내의 사랑 때문에 결국 옷을 벗어놓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아버지 사랑은 형제들의 미움을 부르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보디발 아내의 어긋난 사랑은 그 남편 보디발의 분노를 부르고 이 분노로 감옥에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적인 장치들이에요. 실은 아주 성경을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아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셉은 나중에 옷 그러면 이가 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옷 때문에 막 구덩이에 빠지고 옷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옷만 쳐다봐도 나중에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막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두었다는 것은 야곱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야곱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을 받고 이 요셉을 판 거는 형제들의 이런 미움 또 아버지의 편애 또 어떤 꿈 속에서 보여지는 뭔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요셉은 큰 자가 되고 자기들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된다. 사실 야곱과 에서에게서 보였던 그것의 어떻게 보면은 반복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택하시는 요셉을 뽑아서 통치자의 자리에 주시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르우벤처럼 온 열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었다면 형제들이 훨씬 수긍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세력을 생각을 해봐도 턱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좀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감안해 주시면서 하면 좀 좋아요.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나중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랬을지라도 그런 생각조차 없을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아들 작은아들은 이렇게 되겠지만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어린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는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러니까 에서가 그거를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도 자기들 동생 힘도 없고 약한 이런 애가 또 고자질이나 해야 되는 이런 애를 아버지한테는 뭐 편애를 자기들도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막 받으면서 이런 애를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이런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부터 여러분 모든 비극이 다 초래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선택받은 자는 생명을 얻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망하고, 사실 여기 구약에서부터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요셉, 야곱과 에서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에서를 요셉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여러분 에서에게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 브리트라는 언약의 씨로는 얘다. 그럼 언약의 씨가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럽죠. 그렇다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가 당장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브리트, 언약, 이 핵심이 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 씨, 복.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그러면 그 특별히 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브리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씨가 누리는 이 복은, 그 자손이 누리는 이 복은 그들만의 복이냐? 그 복으로 인해서 주변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그 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택한 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이 결국은 에서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에서가 큰 복을 받았잖아요. 또. 그래서 막 열두 방백들이 나오고, 막 에돔, 세일산 지역에 큰 나라 민족을 이루고, 심지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보다 더 강성해져 버린 그 정도가 된. 그렇지만 중심에 결국은 야곱을 세우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런 언약 백성 선택, 이 속에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죽이려 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것이 사실 보여져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열두 아들들 중에 요셉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얘를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냥 형제들은 수긍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가령 우리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이 이 사람을 딱 세웠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돼. 그러면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임, 그 팀 전체에 흐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결국은 그 장자리를 탐내고 욕심내고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들어가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거죠. 근데 결국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온 부모까지 또 형제들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까지 못 봐. 그것은 비밀이에요. 여기는 요셉이었죠. 여기는 예수와. 예수님은 얼마에 팔립니까? 30에 팔립니다. 그래도 요셉보다는 10을 더. 예수님을 판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 그러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앞에 가룟을 좀 붙여줘야 돼. 가룟은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카리옷,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유다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여기서는 형제. 여기서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요. 산 사람은 늘 판자가 있으면 산자가 있다. 산자가 여기서는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 또는 뭐 미디안 상인.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미디안 지역에 살면서 무역 거래를 하는 상인들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재밌죠. 이스마엘은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야곱과에서 또 이곳에서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팔 때 사서 또 되파는 그런 지금 사람들로 나타나요.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누굽니까? 중동의 지금 아랍 사람들 대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또 되팔았어요. 되팔기. 산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의 보디발. 이곳에서는 가룟 유다가 팔고 산 사람은 장로들이 샀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 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팔아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네? 네, 내 뜻과 어긋나면은, 아, 예수님 좀 잠깐 뒤로 나와보세요. 잠깐 뒤에 서 계세요, 뒤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직진. 그래서 이제 일단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사실 가룟 유다 정죄하려고 막 그러려고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작업들과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는 그런 차원은 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관계, 일, 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것보다 이용을 더 많이 한다. 그런 때들이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돌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떨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게 될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다른 표현에 팔아버리는 부인이라고 나오죠. 부인. 이건 또 하나의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까? 자기 내 목숨 아까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순교냐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오늘날에 아주 뭐 우리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뭐 IS 딱 나타나면서 더 구체화되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사실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목숨이 걸린 상황에 나는 정말로 어떨 것인가. 그리고 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내가 지금 이 한순간에 이 고통, 나 이거 참고 내 주님 만나겠다. 이런 순간, 이런 믿음을 확 보여주셔서 오히려 담대해져서 순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까다로운 거는요. 내 목숨에 걸리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상황처럼. 그 정도 일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살짝만 예수님을 비껴가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과 연관돼서. 네. 그 돈, 섹스, 권력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보였던 그런 리차드 포스터가 잡았던 그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살짝 팔아버려요. 십자가를 늘 내 앞에 두고 사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 흐릿해지더니 내 뒤로 살짝 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를.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중에 천사들과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쟤는 정말로 내 제자다 인정받는. 쟤가 내 제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 그러신다잖아요. 나도 부인하리라. 나 잘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정태권 선교사 말해서 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브레이티비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정태권? 그게 누구야? 와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순간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죠.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돌이켜야죠. 그러자고 우리가 가련유다 또 왜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왜 팔았는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는 거예요. 산자 제사장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돈 주고 예수님을 샀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돈 주고 뭘 사는데 우리가 막 좋아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좋은 상품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한테 오면 나를 더 값지게 만들어줄 어떤 것들을 막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그래서 산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돈 30, 은 30을 딱 달아주고 샀다. 그 자체가 예수님을 완전히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값어치가 은 30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예수님을 은3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익 3천만 원 또는 3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은 지금 이거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3억 정도 가치밖에 안 매기는 거예요. 이 액수가 좀 커져 보십시오. 정말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께 제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께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존재들인 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매기고자 하느냐 이렇게 제세나 장로들처럼 이런 허울 좋은 이런 이름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교사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교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목사, 선교사. 저는 목사고 선교사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 앞에 이거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30시켈 딱 던져주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그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살짝 뉘앙스가 이제 예, 다 조금은 가령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강요하거나 법으로 정하지 않고 또는 막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주일날 문 한번 닫고 열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 하루 정도 문을 닫고 내가 예배에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하겠다. 이런 너무 이런 부분은 뭐 주님이 아름답게 받으시겠죠.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느낌으로 또는 교인들의 또 다른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예, 그렇지만 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두렙돈 드린 그 과부하고 그 많은 돈을 드린 그 부자들의 헌금하고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주님이 여기 이 중심과 그 사람의 형편 전체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드렸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어떤 생각과 시각과는 다른 주님의 눈이다. 그런 주님의 눈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와 같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겨주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 이 마음이면 주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대제사장들 당시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사고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유대인들을 좀 변호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막 제가 이제 섰을 때는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사실 먼저 나와요. 예수님 비밀이신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또 포도원 상속자비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들은 그 지도자들이 아, 이 비유는 우리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았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헷갈려요. 저로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그런 걸까 모르고 그런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제 가야바의 그 고백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이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그 나중에 요한이 풀어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보면 사실 그 표현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꽤 나와요. 그 표현 속에 그 깊은 뜻, 의미, 문맥상, 전후 문맥상까지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 표현 자체를 그대로 따다가 인용해가지고 이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갈바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까지 담은 그런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단지 그냥 이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이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의 왕의 그런 걸 쓰고 죽으면 적어도 우리 민족 전체가 반란죄로 로마 전체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죽는 일은 예방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원인데 그 정도 차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네, 이런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그 유대인적인 성경 해석법처럼 그 표현 그대로를 이것은 어떤 대제사장이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그런 말이다. 라고 이제 그거를 사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가깝잖아요. 그쪽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면도 세워주고 또 동족들의 마음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유대적인 해석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정확하게 풀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실은 여기 사도들의 글 속에서 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의 글이 사실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잘 못 알아보이던 것들이 막 이 사람들 벌써 사도들은 이 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풀어지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벌써 한번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글들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기 사도행전 7장 같은 경우는 이 예수는 지금 사실 너희들은 다 알고도 예수가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온통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은 알고도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이 사람을 팔고 넘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정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동족 유대인이 동족 유대인한테 이런 걸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 반유대주의 막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어려운데 동족은 동족한테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던져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주소를 정확하게 찝어요. 정확하게 낱낱이 드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막 이 선지자 세반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스데반을 맞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있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런 거스르는 이런 반역하고 죄성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예수를 넘겨주고 죽였다. 이런 계속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되새겨 봐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의 영광을 몰라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등을 돌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 돈, 그리고 섹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들은 어느 한순간 다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막 너무 취약한 그런 또 면들이 나타나죠. 막 이래가지고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권력, 자기 욕심 이것 때문에 돈을 뿌리고요. 악한 방법을 동원해요. 자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을 해요. 그것도 형제를. 동역자들을 막 모함하고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로 올라가서 그 자리를 유지해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경고들이에요. 경고들. 다 지금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여기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알았어. 동방 박사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막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아는 사람들은 나름 다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다 듣고 또 하시는 사역들을 보세요.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그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 만큼 다 알아요. 저 사람 메시아구나. 막 초막절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건 알아. 근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메시아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추어집니다. 비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우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헬라인에게로 향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향해 갈 것에 대해서 몰라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아주 성령의 계시로 탁월하게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다. 에베소서 2장 한세 사람의 비전이랄지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11장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놓으셨다. 그렇지만은 이 열방이 충만해지면 넘어진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사도가 받아가지고 기록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감추어지는. 유대인의 왕 정도에서 끝날 뿐이 아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뿐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알고도 매맞을 짓을 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안 맞는다는 말씀 안 하세요?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웠어요. 아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교만 머리만 키워가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면 실은 이게 우리 신비에 박혀요. 그래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실은 바꿔요. 그거 아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많이 변했으면서 지금. 네. 아니 실은 제가 가장 많이 변해요. 말씀이 정말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 하시듯이 계속 훈련을 해서 적어도 이 54주 이 과정 전체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정말 You will never be the same.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났고 듣기 원했던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을 지금 계속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하튼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의 경험들 또 우리 입의 간증들이 풍성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 얼굴을 묘사해 드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또 유대인들에게까지 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전도죠. 그냥 대충 던져놓고 나 주님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이제 저 사람은 핑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저 사람 핑계할 수 없게 되기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이 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팔다가 여기에서 지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아하 시간이 많이 갔군요. 우리가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나눔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의인을 파는데 뭘 받고 돈을 여기 은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은은 아까 얘기 봤죠. 캐셋 똑같은 것이 은이고 또 돈이다. 그래서 돈 받고 팔고 또 신발 한 켤레에 팔아버려요.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의인을 돈 받고 판다는 것은 여기 지금 사람인 이것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요셉과 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를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한 그런 세상 풍조 지금 아모스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풍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 선교사의 그런 어떤 그 상, 이미지가 만약에 돈보다 못해버려요. 저 목사 돈만 알아. 저 선교사 돈만 알아. 이런 게 그냥 확 퍼져버려 있는 그런 세대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하신다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돈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돈이 그거보다 더 지금 높은 가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대로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지금 아모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 안에 의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가 의와 돈이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는 건 예배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지금 이 세대는 돈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경우는 징벌하신다. 벌하신다.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또 이곳에서도 지금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팔다라는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마하르라는 그런 단어고 사다라는 단어는 카나 이런 단어인데 이 둘은 늘 함께 나타나고 또 팔다라는 이런 단어는 그 뜻 속에 어떤 물건을 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넘겨주다, 핸드오버라고 하죠. 핸드오버 넘겨주다, 또는 give up 포기해버린 이 한 존재를 포기해버린 의인이든지 의든지 내가 포기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넘겨주다, 팔다 이런 게 다 같은 한 단어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지금 의라는 것 또는 의인이라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런 표현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인 거죠. 그 시대. 예, 위에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메시아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런 의인 요셉 곧 하나님의 의 또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하나님의 의 이런 부분들을 존귀히 여기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여기 의인 요셉 속에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셉의 모습과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교차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처음 부분의 어떤 과정에서 지금 요셉과 예수님이 교차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파라샤 끝부분에 가시면 요셉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결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요셉이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는 거 오늘 사실 선지자가 계속 나오죠. 여기에서는 꿈으로 아까 잘 말했어요. 꿈이랄지 다양하게 지금 비밀로 감추어진 것들을 풀어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런 미리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신 그 선지자 여기서도 예수님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자 관련해서 예 가령 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달지 또 그 가룟 유다가 그 품 안에 생각 속에 심중에 품고 있는 바를 주님이 완전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다고 한다든지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상 있잖아요.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런 장난스럽게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을 또 친히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로서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다 이루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 알고 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풀어가는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와 또 성령 안에서의 감동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아주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미리 지금 알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지금 이 시대의 중동과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와 주의 재림을 분별해가면서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는 선지자들인 거죠. 주의 재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행하심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선지자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는 선지자, 의인, 요셉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 네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네.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면서 옮기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 옮기셨고 예.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복음서에서는 예. 땅에서 십자가로 옮기신 걸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 6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기라 예.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늘로 옮겨지신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도망하는 거 야모수서에서는 그게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셉이 유다 형제 유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이렇게 이집트로 옮겨지고 보디발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총리까지 옮겨지고 예. 여기서도 유다 여기서도 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 여기서 옮겨지는 것은 사실 네. 땅에서 땅으로 옮겨지는 네. 거죠. 가령 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네. 땅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하늘에서 또 땅으로 그야말로 이동하는, 옮겨지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는 계속 이 땅 위에서 옮겨지는 그런 것만 다루다가 지금 이곳에는 이제 땅과 하늘 사이 이동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 사도들의 글에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그럼 여기 말씀에 비추면 어딘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신 존재들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 확실한 약속인 것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벌써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와, 이와 같이 확실한 약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쓸 수 있었겠냐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써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인쳐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나눔, 지금 처음 우리 팔고 또 비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더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기억.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